밀래? 이제 가자. 밀래? 밀래 내려와. No. 내려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새해 첫 주가 시작되었네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물류 대란과 인력 부족이 여전했어요. 연말에는 누구나 일하고 싶지 않죠? 저 역시. 연말 할로데이 시즌에는 휴가를 쓰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누구나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어 할 테고, 아이들 학교도 2주간 겨울방학에 들어가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역시 쉬고 싶어 하지만 휴가를 가려면 시니어리티가 높아야지만 가능해요. 연말에 휴가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30년 정도 일을 해서 1년에 유급휴가가 8주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에서 일을 했다니 참 대단하죠. 시니어리티가 높아서 휴가 오래 가는 거, 그거 참 부러워요. 쉬면서 돈도 받으니. 시니어리티가 높지 않아도 오버타임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는 연말에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버타임으로 일을 했으니 돈을 두 배로 받아야 하는데 두 배로 받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쓰는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휴가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휴가를 써야 하거든요. 가뜩이나 사람이 모자란데 휴가를 가는 사람들에다가 때가 때인 만큼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아프다고 안 나오는 직원들이 많아서 저까지 꾀병을 내고 집에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올해 제 시프트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박싱데이, 새해 첫날에 다 일하는 날이었어요. 남들은 다 쉬는 날 나가서 일을 했지만 더블페이를 받는 날이니 그걸로 이함을 삼았어요. 캐나다 직장에서는 회식 문화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파티는 꼭 하는데 작년에는 스킵하고 올해는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팬데믹 이전에도 파티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간단하게 파티를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직원들이 각자 준비해온 음식으로 팟락 파티를 했어요. 올해는 매니저가 직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음료와 케이크 그리고 피자를 오도해서 먹었는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작년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기 근속자를 위한 카드와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선물은 정말 간소해요. 선물은 간소해도 카드는 꼭 챙겨주는 캐나다 문화도 있어요. 2년 전에는 제비뽑기로 선물을 받았었는데 제가 뽑은 게 문구류 커터칼이었어요. 매니저가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간소할 수도 있구나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차가 못 올라가 가다 멈추고 미끄러지는 후진해서 지금 거꾸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What?